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우 기자,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가 나올 텐데 정부의 사드 배치 대응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출석할 계획인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와 사드 임시 배치 등 상황이 보고될 전망입니다. 특히 야당에선 사드 배치를 두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를 질타하는 발언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미사일 발사 이틀 전 이미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방부가 사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한 정황에 대해서도 여야 사이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현 정부의 대북 전략 전환 요구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엔 정부와 여당이 탈원전 관련 긴급 협의를 한다고요? 네,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가 개최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탈원전 정책 세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전략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두고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엇박자를 보여 혼란이 가중된 것과 관련해 당청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력 대란 우려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박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치부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